촬영하려니까 조명이 조금 약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추가로 조명을 하나 구매했어요. 그거 한번 어떤 제품인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 밥 좀 먹을게요. 밥을 안 먹었거든요, 저녁에. 저는 이제 밥을 다 먹었고요. 애기 먹이고 나가가지고 오늘 보여드릴 랜턴 소개시켜 드릴게요. 타임 포 브레이크. 타임 포 브레이크. 가자. 니 놔두고 갈까? 니 나. 또 있다. 좋은 생각이 있다. 또 원래 좋아하는 거야. 좋아하는 거야? 자, 이제 밥 먹고 나왔습니다. 오늘 열어볼 제품은 베어본즈 리빙의 펜던트 조명이에요. 펜던트 베어 일부러 나와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밥 먹다가 밥 먹고 나와서 생각난 김에 갖고 나왔습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이게 조금 빡빡하게 끼어 있네요. 빡빡한 게 아니라 케이블 타이로 달려 있습니다. 칼 좀 갖고 오겠습니다. 포장이 너무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구성은 엄청 단촐합니다. 세 개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고요.
어두운데 조명이 어떤 것만 한번 찍고 집에 안에 들어가서 마저 설명드릴게요. 일단 집으로 이동하죠. 자, 저녁 먹고 도로가에서 차 소리도 막 나가지고 시끄러워서 집에서 마무리하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지금 초초가 자가지고 제가 지금 심장이 벌떡벌떡합니다. 혹시나 깰까봐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인 펜던트 조명입니다. 상세 샷은 어떻게 보여드릴까. 이렇게 하나마다 카라비너가 이렇게 있고요. 총 다섯 개까지 추가로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. 여기 뒤에 여기 USB 전원에 하나씩 더 추가하시면 총 다섯 개까지 된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전원인, 전원 넣는 부분. 저는 어떻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. 잠깐만요, 좁지만 제가 한번 설치해 볼게요. 이렇게 벨크로가 있어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여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보여드릴게요. 밝기는 총 2단으로 조절되고요. 이게 제일 밝은 거, 이게 어두운 거, 밝은 거, 어두운 거. 전원은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셔도 되고 USB 전원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거 뭐 보조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사용 시간은 유동적일 것 같고요. 아까 제가 거기 이전에 이제 박스 뜯으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저녁 시간에 촬영을 조금 하려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랜턴이 호주키 큰 거랑 호주키 작은 거랑 가스 랜턴이랑 녹턴 그거밖에 없으니까 조도가 좀 많이 어둡더라고요. 그래서 야간 촬영을 위해 따로 제가 구매한 겁니다. 찾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저는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게 예쁜 것 같아서 LED 조명이고 여러모로 잘 쓰일 것 같아서 요거를 하나 추가로 업어오게 됐습니다. 이게 아직 오늘 켜봤거든요. 혹시나 단점 같은 게 더 생기게 되면 제가 추후에 리뷰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릴게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구매할 때 이게 지금 3개가 붙어있잖아요. 3개 한 개짜리를 따로 팔아요. 요거 하나만 이 찾다 보니까 이거 3개짜리가 있는 거예요. 3개짜리가 있어서 저는 3개짜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박스에 표시되어 있길래 한 개 한 개 단독 제품이 3개가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. 택배를 받아보니까 이 랜턴 3개가 한 개로 이어져 있어요. 아, 하나짜리가 더 비싼 이유가 있구나. 하나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연결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유지보수하기는 하나짜리가 더 나은 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하나가 딱 끊어져 버리면 못 쓰는 거잖아요. 이 메이커 랜턴은 처음 써보는데 이거 말고도 제 눈에 들어왔던 랜턴이 몇 가지 있거든요. 혹시나 그거를 따로 구매하게 된다면 그것도 추후에 리뷰 영상을 만들도록 하죠. 3개짜리가 한꺼번에 붙어 있어서 약간 뭐랄까 조금 선정리가 불편할 것 같긴 해요. 하나짜리를 3개 사는 것보다 3개 뭉뚱거리로 사는 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유리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3개짜리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이거 한 3개 정도 필요할 거라 생각했고 이거 딱 열어보니까 단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. 단점이 뭐냐면 보관 가방이었습니다. 수납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요 크기에 맞는 수납 가방을 준비하셔야 혹시나 선이 끊어지고 그럼 뭐 오늘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제품 언박싱까지 했습니다. 다음에 캠핑하기 다음 주에 텐트 오면 텐트 받고 캠핑 가서 실제 타프 밑에 걸어서 어떤 느낌인가 그 다음 캠핑 동영상부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바깥생활이었고요. 오늘 베어본즈 리빙의
에디슨 펜던트 조명 3구짜리 여기까지 언박싱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